네, 똑똑하고 현명한 소비자로 거듭날 수 있는 유용한 정보들 전해드리는 시간이죠. 한국소비자원과 함께하는 똑똑한 소비생활입니다. 자, 오늘은 한국소비자원 정책연구실 소비자시장연구팀 이경아 팀장 전화 연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팀장님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5차 재난지원금 지급 방향 윤곽이 나왔습니다. 아마 다들 관심이 많으실 텐데 자, 이번 재난지원금 역시 종전과 마찬가지로 신용카드, 체크카드, 뭐 선불카드, 지역사랑 상품권 중에 이제 선택을 해서 받을 수가 있는데 자, 오늘은 저희가 이 지역사랑 상품권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이 상품권 이용 관련해서 한국소비자원이 조사를 하셨다고요? 예, 그렇습니다. 한국소비자원에서는 전국 16개 시도에 거주하고 있는 지역사랑 상품권 이용자 1,500명을 대상으로 이용 현황과 불편 및 개선이 필요한 사항 등을 조사하였습니다. 그 결과 이용자의 88.2% 대략 한 10명 중 9명 정도가 지역사랑 상품권을 계속 이용하겠다라는 적극적인 의향을 보였습니다. 네. 지역사랑 상품권을 알게 된 경로에 대해서는 코로나19 재난지원금 지급수단으로 알게 되었다는 응답이 64.9%로 가장 많았으며 그 다음으로 지인 등 이웃 주변의 권유, 지자체 홍보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렇군요. 아무래도 재난지원금 지급을 통해서 가장 많이 알게 됐다는 점을 알 수가 있는데 근데 또 지역별로 알게 된 경로가 또 조금씩 다르더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조사된 16개 지자체 중 부산, 인천, 울산, 세종은 이용 경험이 있는 지인 등 이웃 주변의 권유로 알게 되었다는 응답이 가장 많았고 네. 대전과 충북은 행복복지센터, 시도청 등 지자체 홍보를 통해 알게 되었다는 소비자가 많았습니다. 특히 세종은 다른 지자체에 비해 온라인 지역 커뮤니티인 지엄 맘카페 등을 통해서 지역사랑 상품권을 알게 된 소비자가 상대적으로 많게 나타났습니다. 이는 지자체의 특성에 따라서 온 오프라인 상에 있는 다양한 정보 제공 채널이 활용되고 있음을 보여주었습니다. 네, 그렇군요. 자, 그러면 이 지역사랑 상품권을 이용해 본 소비자들이 과연 한 달에 이 상품권을 얼마나 쓰고 있는지 그리고 앞으로도 써보니 괜찮더라 계속 이용하겠다 이런 의사가 있는지도 궁금한데요. 어땠습니까? 네. 지역사랑 상품권의 월 평균 이용 금액은 10만 원 이상에서 30만 원 미만이 36.3%로 가장 많았고 그 다음으로 5만 원 이상에서 10만 원 미만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네. 향후 이용 금액 비중에 대해서는 현재와 비슷하게 유지하거나 현재보다 약간 또는 크게 늘리겠다는 응답이 전체 응답의 한 88.2%를 차지하여 지속적이고 적극적인 이용 의사를 보였습니다. 네. 다만 재난지원금 수단으로 지역사랑 상품권을 발급받아서 처음 이용해본 소비자 288명을 대상으로 조사를 해본 결과 42% 정도는 인센티브인 할인율, 캐시백 등이 클 때만 계속 이용하겠다라고 응답해서 신규 이용자의 이용 활성화를 위해서는 경제적 유인 제공이 중요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네. 그럼 소비자들이 생각하는 지역사랑 상품권의 장점은 어떤 것들이 있었나요? 소비자들은 할인율이나 캐시백 등 경제적인 인센티브를 가장 큰 장점으로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용하는 이유를 살펴보면 지자체가 주는 인센티브 혜택이 좋아서가 71.1%로 가장 높게 나타났는데 네. 이는 두 번째 순위인 소비자와 사업자가 상생할 수 있는 지역경제 활성화 목적에 공감하기에와 세 번째 순위인 내가 살고 있는 지역 영세상인들을 도울 수 있는 간편한 방식이기에라는 응답보다 두 배 가까이 높은 수치입니다. 네. 다만 코로나19 이후에 재난지원금 수단의 하나로 지역사랑 상품권이 포함되면서 발행액이 급격히 증가하다 보니 이용 시 불편함을 느끼는 부분도 나타났는데요. 네. 주로 가맹점과 관련된 불편함이 상위를 차지하고 있었습니다. 예. 그러니까 사실 저도 이 부분 때문에 이 예전에 재난지원금을 받을 때 그냥 가지고 있는 신용카드 포인트로 받았지 지역사랑 상품권으로 안 받았거든요. 왜냐하면 지역사랑 상품권을 받으면 그걸 내가 우리 지역에서
어디서 쓸 수 있는지 가맹점을 찾아야 되니까 그걸 좀 일일이 찾아야 하는 게 좀 번거롭게 느껴졌는데 소비자들이 어떤 부분에 대한 불편함을 가장 많이 이야기를 하나요? 온라인, 오프라인 모두 가맹점 정보 파악이 가장 어렵다고 응답하였고요. 이에 대한 개선 요구도 높게 나타났습니다. 네. 구체적으로 보면 오프라인상에서 지역 상권 내에 가맹점이 어디인지 정보를 좀 얻기 어렵다라는 항목이 5점 만점으로 물어봤을 때 3.49점으로 개선이 필요한 1순위로 나타났습니다. 네. 그 다음으로 온라인 앱상에서 지역사랑 상품권 가맹점이 어디인지 찾기 어렵다. 지역 내 이용하고 싶은 업종의 가맹점 수가 적어서 번거롭다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네. 따라서 소비자가 가맹점 정보를 쉽게 파악할 수 있도록 소비자와의 접점 채널을 다양화하고 온라인 앱 화면에 어떤 정보 검색 편의성을 좀 강화하는 등의 효율적인 소비 생활을 견인할 수 있는 개선 방안이 요구됩니다. 네, 그러니까요. 지금 언급해 주신 이런 불편한 점들만 사실 잘 개선이 되고 여기에 뭐 지역 관련한 인센티브까지 주어진다면 단순히 재난지원금으로 받을 때만 소비자들이 쓰는 게 아니라 앞으로 보편적으로 오랫동안 많이 사용할 수 있는 지역화폐 수단으로 잘 자리 잡을 수 있을 텐데 이런 내용들을 좀 지자체들이 참고했으면 좋겠다는 생각도 들고요. 앞으로 어떤 점을 좀 개선하면 좋을까요? 지역사랑상품권 제도가 지자체의 재정정책 도구로 효과적으로 기능하기 위해서는 지자체가 추진해야 될 최우선 과제를 물어봤습니다. 네. 그 결과 기존 온라인 결제 수단과의 연동, 즉 실물 카드를 가지고 다니지 않아도 스마트폰에서 결제할 수 있는 방안 마련이 이번 소비자 조사 결과에서 가장 도입이 필요하다라고 나타났습니다. 네. 그 외에 현재 지자체 조례나 이용 약관 등에 있는 소비자 보호 관련 항목들을 좀 점검하고 재개정하는 작업을 추진해서 소비자 권익 침해 우려를 좀 불식시킬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이와 관련해서는 앞으로 지자체의 책임 있는 역할을 기대해 봅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한국소비자원 정책연구실 소비자시장연구팀의 이경아 팀장이었습니다.